예,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恵みが この所に 아후れる 것을 願います. 예, 주의 승리가 미치 아후れる 것을 祝福します. 예. 하나님께서는 그 음부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장소를 이 세상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黄泉の力や地獄の力が決して打ち勝つことがない、そういう場所をこの世に置いてくださいました。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それがまさに教会です。 그럼 어떻게 교회에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일까요? それではどのような力が教会にはあるんでしょうか? 그 답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それはイエス様に対するペテロの信仰告白を通して分かることができます。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質問します。 사람들이 인자를 무엇이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人々は人の子を誰だと思っていますか? 더러는 그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프테스마의 요한이다ったり, 에레미야だったり, 엘리야だったり. また預言者の一人だと言っています。 그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いろんな答えがありましたが、イエス様はもう一度言います。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あなた方は私は誰だと思ってますか?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다. あなたこそ生け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들어 있는 거죠. この言葉はあなたは私の救い主であり生きておられる我が主ですという告白だったんです。 이 고백을 듣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この言葉を聞いてイエス様はバルヨナシモンあなたは幸いである。 と喜びました。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런 정확한 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事実この時点でこのような正確な信仰告白は誰にも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까? 皆さんどのようにイエス様はご自身が救い主キリストであり 神の御子であることを証明したのでしょうか?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기요이 미타마니요레바 시샤노나카카라노 復活により 타이노によって公に 神の御子として示された方 私たちの主 예수 그리스도です.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세례의 힘으로 신인의 中から 3일 후에 요미가에었다 것으로써 그리스도であり 이케르 하나님의 미코であることを 증명해 見せたのです.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카시 페드로와 마다 예수様が 십자가에 오우 마에니 아나타코소 이케르 카미노코 그리스도레스토 고백했던데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성령으로 의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この告白は聖霊によらなければできないことでした.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한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스크나크토모 소노 순간와 聖霊によってイエス様がどのようなお方なのか正確に信仰の告白をさせてくださったのです。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 죄와 사망의 힘을 뛰어넘어 신인의 우치より 요미가에られた 神の子 神の御子 王の王 イエス様.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このイエス様を我が救い主として信じる信仰によって建てられたのがまさに教会なんです。 음부의 권세가 이 어둠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미의 힘과 暗闇의 힘이
勝つ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人手によらない石というのが出てきます。 손대지 않은 돌이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란 뜻입니다. 人手によらない石とは人によって切り出されてはいない石ということです。 어느 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ある日、バビロンの王であるネブカドネザル王が夢を見ました。 근데 그 꿈의 해석을 그 다니엘이 설명하는 가운데 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その夢を解き明かす場面でこの人手によらない石というのが登場します。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거대한 그 신상을 봅니다. ネブカドネザル王は夢で巨大な像を見ました。 그 머리는 금이고 그 가슴과 양 그 팔은 은이었습니다. 頭は純金であり、胸と両腕は銀でした。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그 노시였고 그 종아리는 그 철이었습니다. 腹と腿は青銅であり、すねは鉄でした。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一部 足は 一部が 鉄であり 一部が 粘土でした。 근데 산으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다듬자는 돌이 날라와서 이 금순상을 치니까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에토코로가 야마카라 히토츠노 이시가 길다사레테 에소노 조노 아시오 우치쿠다이타무데스. 다니엘 2장 35절을 보면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5절. その時鉄も粘土も青銅も銀も金も皆ともに砕けて夏の麦打ち場のもみ殻のようになり風がそれを吹き払って跡形もなくなりました。そしてその像を打った石は大きな山となって全土に満ちました。 여기서 금은 노철 그리고 철과 그 진흙이 섞인 이 신상은 바로 각 시대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과 그의 나라를 그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ここで言う金銀青銅鉄そして鉄と粘土の混ざった像とはそれぞれの時代にこの世界を治める王とか国を象徴するものでした。 근데 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 이 그 신상에 그 사람의 손대지 않는 그 돌이 날라와서 부딪히자 다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世の国々が人手によらずに切り出された石によって 皆砕けて跡形もなく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그 우상을 친 그 돌은 큰 태산, 큰 산이 되어서 전 세계에 넘치더라, 가득 찼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そしてその国々の像を打ち砕いた切り出された石というのは大きな山となって全土に満ち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그 우상을 친 그 돌이란 하나님의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その偶像を打ち砕いた人手によらない切り出された石とは 神様が建てる国のことです。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토록 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その国は決して滅びることなく、むしろすべての国々を打ち砕き、永遠にとこしえに立つ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손대지 않은 이 돌이란 그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ところが皆さん、この神様が建てた国、切り出された石とは誰のことでしょうか？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のことです。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はまさにこのように永遠なるイエスキリストの上にを信じる信仰の上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 그래서 세상 나라가 세상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決して世の国々が世の力が永遠に勝つ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す。 이 사실을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この事実をまず心に留めていくことを祝福します。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교회는 이 본문에서 어디에 세워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ところで皆さん、本文でイエス様はこの 교회를 どこに 建てると 言っていましたか? 내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それは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それは岩の上に建てると言いました。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あなたこそ生ける神の御子キリストですと告白しました。 그자 예수님이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するとイエス様があなたはペテロである。そしてあなたはこの岩の上に教会を建てると言いました。 이 베드로란 그 반석이란 뜻이지요. ペテロとは岩という意味です。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오늘부터 내 이름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 즉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が曰く、今日からあなたの名前はシモンでなくペテロ、つまり岩です。私は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ようと言いました。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よう。 그럼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입니까? では、この岩とは何でしょうか?ペテロなんでしょうか? 주님이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인간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의미でしょうか?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요? 로마 가톨릭의 ように です. 연약한 인간 베드로 위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지요. 약한 인간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이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あなたこそ生ける神の御子キリストです。まさにこの信仰告白の上に教会が建てられているのです。 그렇습니다. 이 반석이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겁니다. そうです。岩とはイエス様は私の救い主です。我が主 我が神ですと告白する人、その人がまさに岩なんです。 우리는 다 연약한 그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私たちはみんな弱い土の器のようなものです。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を私の救い主だと告白し、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様だけが 私の主なる神様で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れば、私たちはペテロのように岩のようになるのです。 물론 이 세상에서 참 반석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もちろんこの世界に誠の岩なる方は一人しかいません。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그 반석 되신 분이신 것이죠. イエスキリストこそが誠の岩なのです。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 또한 반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そのイエス様を私の救い主と信じ、我が主として告白した人には、岩なるイエス様と一緒に、私自身が私彼自身も岩になるんです。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こういうわけで 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信じる私たち一人一人がまた主の教会となるわけです。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이며, それで私イエス様を私の救い主として我が主我が神として信じる私たちが教会です。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また信じる私たちが集まり礼拝を捧げる場所が教会となるんです。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皆さんなぜ教会に黄泉の力がまた世の力を打ち勝つ力があるんでしょうか? 인원이 그 많아서 그렇습니까? 인수가 多いからでしょうか? 교회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정치가나 막 권력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偉い 人や 정치가나 권력자가 いるからでしょうか? 아니면 돈 많은 그 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それともお金持ちがいるからでしょうか? 아니지요. 違います. 교회의 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바로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力は 罪と 死の 力を打ち破り 요미가에라레타 예수様を 와가 救い主として 신질 신고니 아룬데스. 이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은 그 반석이고, この信仰のゆえに教会は揺り動かされない岩であり,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그
어둠의 권세가 휘박하게 와도 이 주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에니 世の中で 今日まで 2000年もの間 どんなに恐ろしい黄泉の力が迫って迫害してきてもこの主の教会を砕く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私たちも同じです。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꽉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私たちがこの世の中でイエス様に対するこの信仰を固く握りしめていることが重要です。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 권세자 그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여러분 この世は 世の君である敵なる悪魔が 지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죄악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이 어둠의 권세, 이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다. 私たちの周りには私たちを罪やその滅びへと引っ張っていく強力な黄泉の力があります。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肉の欲, 目の欲, 持ち物の誇りなど絶えず私の心をイエス様から引き離そうとする力があります。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 한은 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の信仰の骨格の上に建てられた教会がある限り、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어둠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この信仰の告白が私たちのうちにある限り、 黄泉の力が暗闇の力が決して打ち勝つ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信じてくださ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ヨハネの第一ヨハネの手紙5章4節から5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なぜなら神によって生まれたものは皆世に勝つからです。私たちの信仰、これこそ世に打ち勝った勝利です。世に勝つものとは誰でしょうか。イエス様を神の御子と信じ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か。 그렇습니다. そうです。たたぱにる、당할지라도 どんなに 四方八方から 責められる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 결코 우리를 쓰러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途方に暮れるようなことがあろうとも決して私たちを倒すことができないのは私たちには神の御子を信じる信仰があるからです。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皆さん私たちには信仰の骨格には力があります。 어둠의 권세, 음부의 세력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黄泉の力、暗闇の力は私たちの信仰の骨格に打ち勝つことはできません。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빼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私たちのうちにある信仰の骨格を奪う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ですから私のために十字架にかかり死なれ三日目に死人のうちによみがえられたイエス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罪と死の力を打ち破り復活されたそのイエス様に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あなたこそ私の救い主であり我が主我が神と日々毎日大胆に告白す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 예수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여러분 覚えてください。 皆さんが世の中で辛くて苦しい時にこのイエス様方救い主さんのことを信仰固く握りしめて宣言してください。その時にそこから解放ができるんです。闇の力、黄泉の力を決して打ち勝つことはできません。これが私たちの力なんです。それではこの時間一緒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